모바일 게임 에리팡의 제작사 썬데이 투즈의 창업자 이정웅 대표. 그는 짬짬이 게임을 즐긴다. 이제 제 애완이 키우고 있는 물고기들이고 배가 고프면 이렇게 밥을 줘야 돼요. 이제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실제 수조처럼 이렇게 건드리면은 물고기들이 도망가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게임들이고요. 게임들이 많고 뭐 저희 이제 애니팡 삼총사 애니팡하고 이제 애니팡 2하고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지난해 썬데이 토즈는 모바일 게임 업체 최초로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다. 저보다 역시 신세대라 그런지 네. 애니팡의 도사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 신발하게 안 보여요. 길어야 3개월 일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공식을 깨뜨리며 애니팡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를 끌었다. 아, 그 예상은 못했죠. 그거를 사실 그 다른 성공하신 분들도 막 정말 예상하고 알고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 어떻게 만드나 궁금해졌고. 보통 PC 게임은 얼마나 오래 이용자를 게임에 잡아두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정웅 대표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국내 게임 시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굉장히 그 코어한 게이머들, 그러니까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나 강남거리 같은 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10명 중에 리니지 혹시 하세요? 물어보면은 한두 명 나오기 힘들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그 한두 명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지겠구나. 모바일 게임 업계의 신데렐라 이정웅 대표. 그에게 자신만의 성공 전략에 대해 물었다. 그때 저도 이제 인큐베이션도 받아보고.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어떤 학교 누구누구다 사실 앞에 붙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의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주체가 되고 그런 나머지들이 좀 따라오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도시는 의미 없는 전단지로 가득해요. 화제의 광고 한편으로 배달앱 시장을 평정한 벤처기업. 이곳은 우아한 형제들 사무실이다. 원래 방문하실 분은 노크해 주세요인데 이러시면 자리가 비어 있고요. 이거는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인데요. 김종호 선생님이 1800년대 그린 지도예요. 굉장히 정확하죠. 이 지도를 거의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그리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김종호 선생님의 정신을 담아서 만들자 해서 대동여지도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로 모아진 오프라인의 상점 정보들, 전단지 정보들을 다시 온라인으로 디지털라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힘든 작업이에요. 전부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8만 대장경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랑 8만 대장경 프로젝트가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배달의 민족 앱은 출시 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 현재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3개 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1위는 단연 배달의 민족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게 중국집이나 치킨집 이런 곳이잖아요.
김봉진 대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전단지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았다. 오피스텔 같은데 경비실 같은데 가서 전단지 같은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넣게 됐죠. 전단지 좀 달라고 하니까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나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더니 취지는 되게 좋은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 때는 X를 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니까는 적극적으로 되게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테스트 폰들인데요. 각각의 폰들에서 배달 해미적이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폰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각 모든 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중고나라 같은 데서 중고폰들을 전부 사가지고 쫙 했었었죠. 지금도 최신 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쓰는 폰들은 다 구매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완전히 정립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설립 3년차 벤처기업의 CEO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지저분하지만 제 자리고요. 사실은 일하는 대표들은 회사에 별로 없죠. 미팅 다녀야 되고 회의 다녀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제일 비효율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딱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되고요. 누구랑 얘기하려면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같이 드실래요? 창업 당시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서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직원이 150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직원들의 소원을 하나하나 모아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 방침은 좋은 제품은 직원이 즐거울 때 나온다고 믿는 김봉진 대표의 철학에서 출발한다. 구성원들한테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사가 공원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전할 때 아예 공원 옆에만 알아봤어요. 선릉공원,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여기 석촌호수 이렇게 알아봤는데 마침 이곳에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SNS방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공간들은 고등학교 때 운동장 앞에 있는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다른 동료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창밖에 멋진 풍경을 보면서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눌 수 있는데요. 기존의 회의는 책상을 하나를 두고서 양옆으로 대칭해서 마주보고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권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밖에 없고요. 또 대결 구도 이렇게 됐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공동의 관심사로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실 중에 몇 개는 조금 더 이렇게 프리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죠. 직원들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지만 지켜야 할 원칙도 분명하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재밌고 즐거운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출근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율 위에 자유를 세운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IT나 스타트업 회사 직원은 출근 시간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회사예요. 창업 기업의 90%가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결국 창업 3년차를 버텨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창업 3년차인 김봉진 대표는 이 시기를 무사히 건너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때에 맞춰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춰서 잘 나타나셔가지고. 창업 초 장병규 대표는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를 했는데
그는 10년 전 김봉진 대표가 다니던 회사의 CEO였다. 장병규 대표님이 저희에게 투자하실 때 그때 같이 지냈던 분들에게 제 평판 조사를 다 했다고 해요. 투자자들은 대표이사의 평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시절 10년 전에 정말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너무 그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맺어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할 수 있는데 하루에 젊은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창업가. 그래서 서버를 감당을 못. 부장님이 면접보다 지금부터 영어 면접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 보니까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국내 최연소 창업가 표철민 대표다. 들어간 거였거든요.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이제 미국의 닷컴 도메인이 미국 회사의 독점에서 전 세계 경쟁 체제로 풀릴 때였어요. 닷컴 도메인 등록 대행 시스템을 만들어 이제 올리고 나서 바로 뭐 첫날 매출이 났는데 제가 사실 그 캐나다에서 떼어오는 가격은 이제 1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18,000원에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에 재미를 처음 느꼈던 이제 그런 저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놀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4년 전 중학생 창업자 표철민은 독도 도메인을 무료로 기증해 유명 인사가 됐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업과 함께 창업가로서의 삶을 병행했는데 처음엔 뭐 제가 창업한다고 그럴 때는 다들 그냥 웃어 넘겨줘 그냥 장난치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궤도를 잡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언론에 저희 회사가 나온 걸 보고는 다시 생각했죠. 뭔가 했구나. 대학 진학 후에도 그의 창업 열정은 꺼지지 않고 국내 최초로 위젯 서비스를 열었다. 2006년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2012년까지 계속했었고 그 서비스는 이제 네이버 다음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그 블로그 사이드바에 이렇게 붙어있는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대부분이 저희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인 소음노트를 출시한다.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와 PC 간에 문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특징인 소음노트는 현재 한국을 넘어 일본은 물론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동사무소 가면 깜짝 놀라. 무슨 약 간첩이냐고. 동사 이게 여건이 한 20개를 만든 적이 있어. 아... 진짜 아까워. 한번 쓰고 버리고. 단순. 내후년에 가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에게 군 입대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창업 15년 차인 표철민 대표가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로 꼽는 것은 소셜게임 회사를 창업했던 일이다. 위젯 하던 회사들이 미국에서 그 게임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소셜게임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재밌겠다 해서 네이트랑 같이 해서 소셜게임 회사를 이제 그 만들었었거든요. 자회사로. 근데 그 회사가 한 3년간 게임을 한 4종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위젯 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뭐 굉장히 허망하게 망했죠. 소셜게임 실패 후 바닥을 경험했다는 그는 여전히 실패와 성공이 오가는 창업 현장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림도 역시 여전히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계속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 만들어 세상에 던져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지만 여전히 막 기대돼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천직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 길을 계속 할 것 같아요.